이병환 성주군수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이재근 회장 및 10여 명의 회원들이 수륜면 백운리의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과 벌개미취 군락지 등 성주군 산림문화휴양사업 조성지를 찾았습니다. 이날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을 찾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회원들은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거닐며 만개한 벌개미취 군락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. 회원들은 이제 성주에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 장소가 생겼다며 이병환 성주군수와 성주군 관계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